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다이나믹 레인지 조절을 통해 고른 사운드를 만들어내거나 밀도감 있고 단단한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컴프레서 페달. 많은 연주자들은 컴프레서 페달의 정의는 이해하고 있지만 필요성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드라이브 페달이나 공간계 페달처럼 드라마틱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전설적인 레코딩 스튜디오에서도 드라이브 이펙터나 공간계 이펙터는 사용 안 하고 녹음이 끝나는 경우가 있지만 컴프레싱을 거치지 않은 음원은 전 세계에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주자가 원하는 궁극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고가의 기타나 앰프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고심 끝에 구입한 컴프레서 페달 하나가 전달하는 변화로 느끼는 감동이 더 클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다양한 이펙터 브랜드에서 출시된 컴프레서 페달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이펙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리진 이펙츠의 칼리 76 컴팩트 디럭스, 잭슨 오디오의 블라썸, 원플러의 에고 컴프레서, 월러스 오디오의 딥6 컴프레서 V3. 다양한 무대와 스튜디오에서 컴프레서 페달을 사용해 오신 은총 씨 연주를 통해 컴프레서 페달의 중요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저는 은총 씨랑 이 이펙터 타임즈 리뷰를 하면서 컴프의 중요성을 뼈에 새겼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페달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두 가지가 있죠.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프리 그리고 이번 시간에 다루는 컴프. 이게 은총 씨 덕에 이 그쪽 계열 이펙터들의 조금 눈이 뜨이고 귀가 튼 장본인인데 오늘 네 대의 컴프를 다뤄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프리처럼 개성이 다 강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 이 가격대가 거의 한 두 배 가까이 되는 칼리 76이 들어있다는 건 좀 반칙 같은 느낌이 있긴 있지만 지금 가장 이 음악씬에서 인기가 많은 네 대의 컴프를 저희가 어렵게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대의 컴프를 다 연주를 해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거는 좀 짚고 사실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이거가 네 개가 다 훌륭한 페달임은 맞지만 제가
뭐 제가 명색이 리뷰어인데 그래도 이걸 가지고 뭐 무조건 다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좀 거짓말 같은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가격대를 사실 생각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출생 성분도 있고 뭐 그리고 이제 태어난 날짜도 좀 다르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 우리가 좀 생각은 해봐야 된다. 자 그러면 뭐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 에고컴프라던가 이제 월러스 오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이제 20만 원대 지금 잡혀 있는 컴프레서죠. 근데 요즘 컴프레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채택하지 않았던 믹스 혹은 블렌드라는 노브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웻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냥 레벨 컴뭐 옛날 컴프레서 보면 레벨 컴프 아니면 뭐 레벨 컴프 뭐 어택 뭐 조금 더 이제 가면 레시오. 레벨 뭐 서스테인 레이시오 어택 뭐 이제 더 세분화지면 지금 그러니까 블렌드 빼고 지금 칼리칠리오가 있는 지금 여기 있는 뭐 모든 노브들이 지금 그걸 갖추고 있지만 레시오 릴리즈 어택 이제 컴프 레벨 그래서 요 다섯 개는 이제 기본으로 갔는데 여기 하나 더 추가가 된게 이제 현대 컴프레서죠. 이제 믹스 믹스. 혹은 블렌드 드라이톤과 컴프 비율을 이제 믹스톤과 아 웻톤과 드라이 시그널을 이제 믹스하는. 믹스를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컴프감을 더 자연스럽게 들리게 할 것인가가 관건인 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오케이. 이네 개의 회사 브랜드들이 다 채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컴프 사운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잖아. 근데 애석하게도 뭐 아무래도 여러분 근데 가격대도 있고 그 회사에서 채택한 게 있으니까 그런데 에고컴프랑 월러스 같은 경우는 그냥 철저하게 예전부터 페달에 있었던 페달형 맞습니다. 컴프 사운드예요, 맞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근데 그 페달형 컴프 사운드가 나쁘냐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너무 컴프 같은 그러니까 너무 페달형 컴프 같은 컴프 사운드. 그러니까 근데 그거 자체가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사운드의 새로움 같은 경우는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부터 썼던 그 페달형 컴프 사운드를 훨씬 폭넓게 쓸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 근데 그러니까 보세요. 24만 원인데 노브가 이만큼 달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4만 원에 그 예전 컴프 사운드를 아마 예전에 그 페달 뭐그뭐 MXR 컴프라든가 여러 가지 뭐 보스 컴프레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발전시켜서 이렇게까지 온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요 친구 새로운 컴프 사운드죠. 그러니까 잭슨 오디오에서 만든 원래 사실은 본체는 여러분들 아시죠? 그쵸. EQ 있고 부스터 있고 저기 컴프까지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세 개가 삼위일체가 돼서 만들어진 컴프레서이기 때문에 지금 블룸 쓰고 계신 분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다른 컴프로 잘못 가실 거예요. 왜냐면 일단 그 컴프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너무 훌륭하고 이거 블룸 컴프 써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 블룸 컴프가 진짜 소리가 좋아요. 근데 뭐 이렇게 막 진짜 소리가 어떻게 좋냐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EQ 달렸지, 부스터 달렸지, 컴프 달리니까 내가 원하는 톤까지 다 만들어 단순하게 컴프레서가 돼서 막 소리가 뭐 날카로워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3밴드 EQ가 있다는 건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다톤 정도 그렇죠. 뭐 그게 달려 있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제 톤은 달려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3밴드 EQ가 달려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블룸의 이 활용도가 굉장하다. 근데 거기서 떼어내온 컴프레서 심장이기 때문에 그 블룸이 가지고 있는 그 잭슨 오디오가 가지고 있는 컴프레서 그러니까 지금 가장 최신식 사운드가 이것일 것이고 자, 사실은 이 지금 말할 거 일부러 마지막에 말할 여기 있는 거 자체가 반칙이에요. 사실 이게 급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급이 안 맞는 애들끼리 지금 들려주고 있는데 그냥 저는 그렇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본체 블룸이 있었으면 비빌 수는 있는데 요 친구가 이렇게 딸랑했으면은 얘도 지금 20만 원 이제 중반대거든요. 비슷해요 가격이 세 개가. 그러니까 최고의 세련된 심장인데 이 친구들보다 지금 만질 수 있는 거는 좀 떨어지죠. 근데 원래 애초에 소리가 좋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느끼셨겠지만은 그 저희가 이제 노브 같은 거를 이제 세팅해 놓은 걸 보면은 지금 저희가 이거 두 개를 세팅할 때 레벨을 굉장히 맞아요. 많이 많이 올렸어요. 높였죠. 그러니까 레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두 친구 같은 경우는 레벨이 넘쳐서 낮췄어요. 그래서 처음에 요거 기준으로 세팅을 잡다 보니까 너무 올라가서 반대로 이두 개는 레벨을 낮췄거든요. 뭐 나름의 이 컴프들이 가지고 있는 좀 장점만 좀 들려 드리려고 그 소리를 비슷하게 맞추기보다는 좀 각자 개성이 좀 그렇죠, 그렇죠. 잘 드러나는 걸로 맞췄긴 했었는데 뭐 그리고 뭐 당연히 뭐 제가 잡은 게 베스트 톤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듣기에 그냥 이렇게 쓰면 얘네들이 좀 살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요렇게 네 개를 두면요. 저는 그냥 뭐 고민할 것도 없이 무조건 칼리76 선택할 겁니다. 근데 잠깐만 칼리76을 좀 저기 미뤄두고 가격대가 비슷한 이 친구들끼리 본다면 여기선 또좀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아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건 정확하게 있습니다. 페달형 컴프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페달형 컴프 맞아요, 사운드만 맞아요. 써요. 그러니까 무조건 칼리76 블룸이 뭐 세련되고 막뭐 칼리76 같은 경우 뭐 스튜디오 컴프 사운드고 뭐 라이캉 컴프 사운드 그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타 컴프 사운드답게 내기 위해서 페달형 컴프가 사운드가 필요한 거는 당연히 그걸 써야 되는 것이고 나는 아니야 나는 좀더 세련된 그러니까 세련됐단 말도 웃기다 요 말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제일 최신식 컴프 사운드가 나한테 좀잘 맞았어 그러면은 블룸 같은 거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그냥 현재 그냥 현존 최고의 그냥 컴프를 살래 그냥 고민 안 하고 그러면 그냥 칼리76으로 가시면 되겠다. 그냥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성이 다 다르고요. 이 사운드도 달랐던 네 대의 컴프를 저희가 한 자리에 모아서 사운드를 들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컴프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요네대 중에 자신이 원하는 모델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사운드가 많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테고 한번 연주만 해보셔도 왜 컴프가 왜 필요한가를 많이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